저도 자동차 49년 했지만 전 처음 봤어요.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2,300만 대 1 정도 될까요? 이 차 키가 이 차 키거든요. 근데 이 차가 열리고 닫힌다는 거예요. 보세요. 열리죠? 닫혔죠?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. 네. 이게요, 이 차 키 아니에요. 아, 원래 이 키가요. 네. 아, 이 차 키라니까요, 이 차. 일반적으로 차를 열린다는 것은 주파수대가 맞아야 되는 게 1차적인 합의점이라고 보시면 되고, 궁합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 궁합을 맞추기 위해서 비밀 코드가 들어갑니다. 송신기와 수신기가 맞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다는 거죠. 거의 뭐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. 혹시 시동까지 걸리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전혀 다른 키예요. 3년 전인가? 네.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. 아, 그 리모컨 키는 놔줘. 나도 운전하니까 그걸 놔줘. 이거요? 이게 뭐야? 무슨 소리야 이게? 차쿠닥차쿠닥 소리가 나더라고요. 차 속에서 무슨 소리지? 그래서 어? 이 소리였네. 하하, 나 이거 이 차하고 회사가 다르잖아요. 아, 어떻게 다른 회사의 차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? 네, 안녕하세요. 리모컨은 세팅을 안 하면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. 여기 보면은 2016년 6월 14일 이게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. 정품인 거네요, 보니까? 네, 순정품입니다. 뭐 키를 뭐 분해해서 개조를 했대거나 뭐. 아, 전혀 그런 일이 없죠.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. 2000년 시대에도 이 차 형식에서는 리모컨으로 열리는 키 자체가 원래 없었어요. 옵션도 없었어요. 아, 그래요? 이것이 리모컨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네. 네, 스위치로 하는 건데. 원래 새 차 때부터 타고 다녔어요? 아니면 중고차 사신 거예요? 중고차. 아, 올리고. 이걸 키면은 아 이게 딱 보니까 예전에 시동 경보 장치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 기능이 이 차가 없으니까 이걸 더 편리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달은 거야. 예전에 원격 시동장치는 기술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, 원격 시동장치에 맞는 비밀번호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코드의 활성화 자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전에 원격 시동장치와 주파수대가 맞으면서 연동이 됐다, 이렇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저도 자동차 49년 했지만 이렇게 다른 차종이 맞는다? 또 같은 부부차가 맞는다? 전 처음 봤어요. 국내에 2,300만 대가 있는데요. 확률적으로 따진다면 뭐 2,300만 대 1 정도 될까요? 거의 뭐 불가능하다. 일생 동안에서 한번 보기 힘든 사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천생연분이라 그런가 보지 뭐. 우리 계속 잘 사용할 거예요. 그럼.